취약계층이다 그래가지고 정보 격차를 얘기를 합니다. 네. 가만히 우리가 태어난 때를 보면 태어난 때는 농경 시대였어요. 네. 그죠? 경험 중심으로 이런 농경 사회에 대해서 이제 취업을 해서 청년이 되니까 산업 사회가 된 거예요. 네. 산업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네. 자네 냉장고 샀어? 텔레비전 칼라 TV 있어? 자가용이 있어?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다 보니까 갈등 요인은 빈부 격차. 네.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중년이 되니까 갑자기 정보 시대. 그래서 정보를 누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정보화 시대가 됐고 더욱더 정보도 얼마나 깊이 있게 지식을 갖추면서 하는지 활용을 하는지 이게 이제 스마트 시대가 된 게 지금 우리 노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들이 농경시대에서 태어나서 산업시대, 정보화시대, 스마트 시대까지 다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보격차를 얘기를 하는데 그 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격차에 대해 하지타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보에도 이제 격차가 있더라. 빈부 격차가 있듯이 이 정보에도 격차가 있어서 1차 정보 격차, 2차 정보 격차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1차 정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접근과 보유를 할 수 있는 집단과 그걸 못하는 집단 이렇게 해서 정보 격차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장노년층도 스마트폰 제가 91% 이상이 갖고 계시다 얘기를 했죠. 인터넷을 다 하세요. 그래서 1차 정보 격차는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2차 정보 격차라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은 갖고 있어요. 아들이 사주고 또 누가 사줬어요. 딸이 사위가 막 사주잖아요. 그래서 갖고는 계신데 여전히 전화. 여전히 전화만 쓰고 계시면 이분은 뭐가? 정보는 가난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서 이 또 다른 정보 격차, 활용면이라든지 또 아,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아직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수용 태도 차이 때문에 오는 격차, 그걸 2차 정보 격차라고 하거든요.